안녕하십니까, 이정입니다. 와, 오랜만에, 네, 어제도 여기 잠깐 오긴 했었는데, 우리 연꽃밭에 왔습니다. 그동안 카페 만드느라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여유롭게 여기 와서 촬영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. 한 이틀 가게에 매달려서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도 전 사장이 어제 제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그 사장 내려와서 일단 맡기고 드디어 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. 와, 우리 삼미국화 꽃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. 벌써부터 풀벌레 귀뚜라미 울음소리 퍼지는 우리 연꽃밭. 우와, 꼭 여기 올 때는 장화라도 가져와야 되는데, 이 물난리가 나서 연꽃을 다 휩쓸어가지고 완전 흙탕밭이 되었습니다. 연꽃도 이제는 잎새가. 와, 꽃이 한 송이도 없네. 바람에 한들한들. 여기 풀다 배놨는데 여기가 다시 전부 다 풀밭이 돼버렸습니다. 어제 연꽃 한 송이 봤는데 하나밖에 한 송이밖에 없고 비가 계속 와가지고 와 이제 풀벌레 메뚜기 땅개비 이런 꽃이 그렇게 한 송이라도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세미원에 한번 가가지고 연꽃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랬는데, 연자옥도 지금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. 진짜 색감도 예쁘게 되겠는데, 거의 다 연글지도 못하고 막다 썩어버린 것 같아요. 연자옥 푸른색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? 가까이 있는 연자옥 꽃송이가 굉장히 조그만합니다. 너무 예쁘죠? 색감이 예쁘다. 와, 저 속에는 좀큰 것들이 있는데 진흙밭이야 들어갈 수가 없네. 연자곡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. 갈대밭, 생태숲 속입니다, 지금. 이번에 비가 와서 그런지 연자곡도 진짜 조그만합니다. 큰게 별로 없네. 어디 보자. 이 정도면 최대치 큰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덜 익었을 때 색감 진짜 예쁜데. 저쪽에 하나 볼까? 빠졌어야 되겠다. 이것도 연그러가는 과정이 정말로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엽죠?
와, 여기 그 연잎 진짜로 최고로 최고치 컸습니다. 여기는 2m 넘겠다. 미나리도 있고, 여기는 아직도 물이 있습니다. 그 처음에 아까 이렇게 구멍이 붙어 있는 거는 완전히 완전한 건 아니고요. 한이 정도도 거의 지금 이렇게 각자 방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가보자. 이거는 완전히 이게 이미 벌써 씨앗이 연그러서 떨어졌습니다. 아이고, 씨앗이 다 떨어졌어요. 이건 정말 완전히 귀엽다. 비가 오니까 전체적으로 씨도 제대로 연글지 못하고 이거는 완전히 작품이 되었네요. 지금 이게 연꽃 암술이에요. 암술이 이렇게 그 조그맣게 황금색으로 들어있다가 살짝 빛이 계속 연두빛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커서 연자옥이 되거든요. 너무 애기 때는 정말 귀엽죠. 와, 연꽃이 한 송이가 떨어져 있네요. 아까워라. 어머니, 세상에, 아까워. 곰팡이, 연꽃이 곰팡이스러웠어요. 꺾어져가지고. 다양한 씨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너무 예쁘죠? 아, 예뻐. 속이 어쩜 이렇게 젖꼭지처럼 핑크빛이 딱딱 찍혀 있습니다. 이렇게. 이것도 완전한 그 씨가 연글지 못했습니다. 이 씨도 색감이 얼마나 이거 우리가 블루베리처럼 익어가는데 그걸 살펴. 이쪽 한 송이 또 있나. 거의 완벽하게 이번에 연글지를 못했습니다. 이거는 꼭 떡살 같이 생겼죠? 진짜 씨를 좀 넣게 연꽃밥 할때 쓰게 가져갈까? 이번에 연꽃밥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몇개 땄습니다. 딴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면 다 빠져요. 와, 진짜로 여기에 하나 제일 큰거 하나 있어요. 여기가 연꽃이 잘 돼가지고, 어머 이거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여기는 가득 찼습니다. 느비레서 빠지면, 아이고, 지금 익어가고 있는 중인데 얘도 이렇게 잘 자란 것도 씨가 온전치를 못하네요. 이게 최대치 큰 거예요. 손바닥만 하죠. 아, 예뻐라. 껍질을 이렇게 눌러보면 딱딱해 보이는데 플라스틱 같이 생겼어요. 근데 말랑말랑합니다. 근데 어떻게 이 속에서 그 영양분을 받아서 이렇게 씨가 되는지 정말 신기하죠. 얘가 키가 제일 크고 저기에도 몇 송이 크고, 와 저기 연두색 제일 예쁜 거 하나 있는데, 아 물속이라서 그것도 하나 찍어볼까요? 오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양말을 신발을 벗고.
카메라를 똑바로 들어야 돼요. 카메라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. 물 쏘고 들어왔어요. 아, 요즘 이 연자옥도 이 커가는 과정에 색감이 굉장히 다채롭죠. 이제는 아직 이런 애기들은 이제 연그러 가고 벌써 이미 얘네들은 아주 실하게 연그렀습니다. 아, 들어온 김에 하나 더 찾아가지고 한번 찍어보자. 더 빠지지만 않게. 와, 아우, 연밭에 들어왔어요. 와, 얘 진짜 크다. 꺾였습니다. 아, 연꽃들 속에 있구나, 여기 들어오니까. 아, 제가 이 색감이 너무 예뻐가 작년에도 정말 반했었거든요, 완전히. 그런데 이 속에 들어오니까 연꽃이 한 송이가 있습니다. 물이 그래도 낮으니까 들어왔어요. 아, 아이고, 아기야. 이제 피려고. 이렇게. 그래도 연향이 납니다. 우와. 아이고, 아이고. 이거 좀 보세요. 색감 너무 예쁘죠? 사진 작업도 해야 되는데 들어온 김에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. 오래 적항이 앉았습니다. 여기에서는 이 사장님은 이 씨를 막 따거나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바람에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. 제가 지금 연 밭속에 들어와 있습니다. 연잎이 이거는 정말 커가지고 와, 예쁩니다. 이거는 진짜 다 익었어요. 아, 이 정도만 돼도 그 옆에 또 예쁜 거. 아, 정말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거 하나 발견했다. 어머, 놀래. 어머, 놀래. 뭐야? 고기가 있었나 봐. 아유, 깜짝이야. 아유, 놀래. 뭐가 발밑에서 확 튀었어요. 아유, 놀래라. 간 떨어진다. 아, 지금 여기 연잎들이 커가지고. 아이고, 어머. 어머, 늪 속에 뭐가 들어있었나 보네. 깜짝이야. 깜짝아. 아, 예쁜 거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이 연밭 속으로 지금 이 물속으로 들어왔어요. 제가 그것도 뭐가 그냥 그냥 튀어가지고 깜짝 놀랐네. 우와, 이것도 예쁘다. 키가 너무 큽니다. 이건 한 2m 넘어요. 지금 와, 입체적이죠. 아유, 이쁘라. 다음 타자. 아, 이게 얘네 정말 잘 됐습니다. 아이고, 높아가지고 사진 찍을 수가 없네. 보입니까? 안 보이죠? 잘 안 보이죠? 저 손으로 내려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데. 아이고, 어머, 미안해. 꺾였습니다. 어떡해요. 미안해, 미안해. 그대로 잘 살아라. 꺾여버리네. 꺾여버리네. 그냥 가져가자. 가져가자.
제가 지금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우산을 높이 들은, 손 뻗쳐서 들은 만큼 높습니다. 이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뻗쳐 있어요. 이런 꽃. 아까 뭐였지? 깜짝 놀랐네. 오빠는 꼭 집에 온다 해놓고 엉뚱한 짓 계속 사진 찍고 가느라고 늦게 도착하면 기다리다 지치고. 애기 언니 이제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 또. 애기 언니 입사가 이렇게 올라와요. 이렇게 뺏쭉뺏쭉 올라오죠. 그래서 여기 밑에 옆에처럼. 아이고. 아, 여기까지만 찍고 올리겠습니다.